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환대에 익숙하진 않아가지고 또 게다가 저하고 되게 가깝게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좀 뒤쪽으로 앉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하고는 오늘 한 시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마심이 좋겠습니까? 마심이 좋을까요? 물론 재미있는 얘기들 뭐 좋은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두 번 세 번 묻는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평온할 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아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이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자면 지금같이 원래 강사가 와서 강의 제목을 말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면 되는데 무엇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낯선 장면이지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단서도 없을 때 그때 나를 어떻게 이끌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강의를 해보면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대로만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20세기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지식을 정해진 틀대로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여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장면에 적용이나 적응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중학교라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지식을 계속 써먹고 있어야 됩니까? 보통 답은 하나일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은 20세기형 교육을 하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서 바로 감정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텍스트 중심이고 교재를 봐야 되고 줄을 끄어가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과연 10년, 15년, 20년 후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이제 저희들은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저처럼 와서 물으면 대단히 당황스럽긴 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예를 들면 공감의 인성의 한 측면인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사가 왜 오자마자 저런 질문을 할까? 우리한테 분명히 제목을 알고 왔을 텐데 왜 저런 질문을 던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나라도 대답을 해줄까? 교수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장면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수업은 강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되거든요. 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정중하게 걸어나와서 중앙 무대에서 큰절 한번 드려야 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불철주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생활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여러 어머님들 모시고 강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평택에서 내려오면서 가면 어떤 분들을 만나 뵙게 될까 무척 궁금했는데 와서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얼굴 뵙고 나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차고 넘쳐서 최근에 타 시도 지역의 교육 경쟁력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지만 대구 지역만큼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교육 운영 보고서를 읽은 바 있는데 그 까닭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그 이유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혹은 인성 교육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이렇게 좋은 어머님들과 얘기 주고받다 보면 저도 두어 가지 배우고 갈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경청해 주시면 들을만 했다는 강사 평가 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대구시 교육감님과 우리 뭐 TBC 사장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이것이 교육 이 강연의 원칙들 아닙니까? 기본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느냐? 자기 기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강의는 이렇게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내 기준대로 자라주지 않는 아이들, 내 기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현상들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 이해심, 공감 능력, 의사소통 기술을 아무리 가르쳐놔도 결정적으로 감정이 상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 감정이 상하고 이래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아주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점에서는 20세기까지는 가능했었습니다. 왜? 그때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선형적으로 배웠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먼저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경제적 활동을 봐도 그렇고 지식적 활동을 봐도 그렇고요. 때로는 중학생이 놀라운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그 프로그램을 수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해 어느 날 부자가 됐다면 요즘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순간에 부라는 개념 자체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훈련과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새롭게 고민해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 형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 예를 들면 경험하기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충분히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검증만 되면 아, 이 정도는 학사학위를 주자, 이 정도는 석사학위를 주자, 이 정도는 박사학위에 해당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교육 없이도 학위를 취득하는 시대로 우리가 옮겨갈 거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를 준비시킨다면 그 아이들은 내 마음에는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에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대부터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사실은 저는 좀 묻고 답하면서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묻지 않고 결정적인 것들만 가끔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여기 이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요자 중심의 시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묻지 않습니까? 오늘 저하고 한 시간 정도 있는데 뭐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하는 수업을 우리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다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정년퇴직하고 나도 이제 그냥 좀 편안하게 쉬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아들 녀석 막둥이입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어떻게 상황이 이해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시험 공부도 좀 하고 취직 준비도 하고 좀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형태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같이 먹고 노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이럽니다. 아빠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오랜만에 아빠 엄마가 시간이 나서 얘기 좀 하자는데 어떻게 말버릇이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묻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아버지 엄마 어디 있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디 계셨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대부분 뭐 직장에 일하러 다녔다, 내가 집안 살림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바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뭐 언제 엄마 아빠 보고 일해가야 돈 벌어야 되는데 뒷바라지 해달라 그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속에서 화가 나거나 천불이 확 올라오거나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따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 안 다니고 살림 안 했으면 네가 뭐 먹고 살았고 대학원 등록금은 누가 냈는데 너 신발 누가 사준 건데 휴대폰은 누가 사준 거야, 네가 쓰는 컴퓨터는 누가 사준 거야, 말해봐. 막 따졌더니요 아들이 바로 대드는 겁니다. 에이씨, 그럼 처음부터 놓치를 말든지요. 내가 언제 놔달라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제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아버지 혹은 이 어머니는 왜 이런 꼴을 당할까요?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꼴을 당하게 될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이럴 때 대답 안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요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내가 없는 사이 아들 녀석이 내가 진짜 아끼는 물건 우리 집 가보를 특게 놓은 겁니다. 속상해서 불렀어. 너 이리 와. 너 아빠 물건에 손댈 거야 안 댈 거야?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대답 안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너는 아버지가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니? 그랬더니요 그래도 이 빨리 대답해. 대답 안 하면 진짜 혼나 그랬대. 그래도 대답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너 이번에도 대답 안 하면 정말 혼나. 아빠 물건에 손댈 거야 안 댈 거야? 그래도 아들 녀석 대답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모습 보시면은요 속에서요, 야 우리 아들 정말 신중하구나. 응? 사리 깊게 생각해서 대답할 모양이지. 이래서 막 속에서요 기쁨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불이 확확 올라올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죠. 천불이 올라옵니다. 맞지요?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묻는 동안에 대답 안 하시면 뭐 신중해 보일 것 같습니까? 천불이 확확 올라옵니다. 그죠? 대답 좀 하시겠습니까? 네. 자, 수요자 중심의 시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때쯤 되면 아버지 엄마 속에 진짜 화가 확 올라오겠죠.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 혹은 이 어머니 왜 이런 꼴을 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아버지들 사랑을 줍니다. 애정도 쏟아주고 관심도 주고 경제적으로 지원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뭐합니까?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싶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줍니다. 갔다 오면 결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한국사회 집도 좀 마련해주고 살림살이도 만들어가지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희들이 오랫동안 관찰해 봤더니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사랑을 쏟는데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지 않고 사랑을 내리 쏟아붓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는 진짜 준 기억이 많은데 정작 아들은 하나도 받은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분명히 준 게 많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도 보내줬어요. 초등학교 들어와서 뭡니까? 학원도 보내줬습니다. 중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개인 과외 교습도 붙여줘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뭐 하게 됩니까? 뭐 특별히 이게 하면 더 한다고 해서 또 그것도 막 해줘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 안 가고 미술로 나가고 있다고 해서 또 미술원 등록해서 또 미술도 시켰습니다. 대학 갔다 오더니 연수 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또 보냈어요. 연수 갔다 오더니 결혼비용 달라 그럽니다. 결혼비용 해놨더니 뭐라 그러면 이제 생활비까지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주었는데도 받은 기억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와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가면 저는 강의를 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어머님들 오늘 마치고 나가면서요. 저 사람 저거 도대체 뭐라 그러던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뭐 혼자서 뭐 하시면 좋겠네.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하고 나가버리면 저는 오늘 어머님들한테 드린 강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법적으로는 저는 강의를 한 거 맞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강의 열심히 한 거예요. 강사료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면 이 교육은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오늘 어떻게 방송 오시다가 1층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탁 까져버립니다. 아, 너무 아파요. 막 만지고 오는데 현관문 바람 분다고 닫아놓은 걸 못 봤어요. 급하게 돌아 머리가 쿵 찍은 겁니다. 머리 혹이 이만큼 나서 앉아있는데 강사 들어오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오늘 뭐 하시면 좋겠습니까? 화가 나서 강의를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 끝날 때쯤 강사 평가를 해본 겁니다. 오늘 도움이 되었습니까? 유익하였습니까? 흥미로웠습니까? 강의 기법은 올바랐습니까? 전부 다 X 다 해버리죠. 그리고 그 제일 밑에 기타 의견란에 뭐라고 적어냅니까? 이런 사람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적어가 내버린 겁니다. 이분은 오늘 일진이 사납고 강사 감정이 상해서 강의를 전혀 안 듣고 이런 강사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런 강사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을 강사한테 묻겠습니까? 그 청취자, 그 학부형한테 묻겠습니까? 강사한테 묻습니다. 제공자가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은 사람이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 책임을 제공자에게 묻는 시대, 이것을 우리는 수요자 중심의 시대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이런 수요자 중심의 시대에 맞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있느냐, 그렇게 해왔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공급자 시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공급자 시대는 예를 전국 기초학력 평가를 했다. 우리 반이 꼴찌다. 담임선생님들 옛날에 몽둥이 두 개씩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60점 밑으로 다 나와. 너희들 내가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그랬지. 왜 공부 안 했어? 엎드려 뻗쳐. 책상 잡아. 1점마다 한 대씩 40점 맞고 이러면은요. 20대씩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공급자 중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왜 못 알아듣니?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즘은 수요자 중심의 시대로 바뀐 겁니다. 요즘은 기초학력 평가가 결과 나오면 어떤 학교들은 선생님들끼리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상의하느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학교 아이들은 1번 문제에 30%밖에 맞추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1번 문제 맞추는 확률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학교에서 나오는 기법들이 뭡니까? 거꾸로 학습법, 학생 중심의 교수법,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수 방법만 이래 쭉 간다고 해서 이런 시대에 살아남는 인성을 혹은 이런 시대에 성장하는 인성을 갖추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은 그래 간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특성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시대에 맞게끔 스스로 변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맞게끔 변하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대답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 않나요? 아이 둘 키우는데 수학 문제를 하나 냈더니요. 큰 녀석은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둘째 녀석한테 똑같은 문제를 냈더니 엄마 너무 어려워요. 힌트 좀 주세요. 그럽니다. 힌트라도 달라는 둘째하고 멀뚱멀뚱한 첫째하고 둘 중에 누가 이쁩니까? 둘째가 예쁘죠.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질문이 나오면 응답을 해줘야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성 용어로는 배려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 주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난 맞출 수 있을까?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딴 사람이 나보고 바보 같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데만 맞추다 보면 배려라든지 공감하기에 너무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대답하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가 계속 변해왔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데요, 노래방에 갔을 때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믿고 살겠습니까? 노래방에 갔을 때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믿고 사는 거, 춤, 탬버린 못 믿습니다. 탬버린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치면 신이 나요. 그런데 노래 못하는 사람이 치면은요, 박자가 안 맞아서 애 먹습니다. 이거 분위기 다 깨놓습니다. 술도 못 믿습니다. 술 요만큼 먹게 데려갑니다. 책 주면은요,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공박이 시작합니다. 무슨 노래 불러야 되지? 앞으로는 뒤로는 부를 노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노래방에 갔을 때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것 딱 하나입니다. 애창곡, 시쳇말로 18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삽니다. 왜 그러느냐? 노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노래방에 갈 노래라고 하면은 흥이 안 나는 거예요. 흥이 안 나는입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흥 잘 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자 이 화면은 벌써 저녁에 저녁 먹다가 말고 막 흥이 올라옵니다. 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노래방 들어가자 뭐 해버립니까? 뭐 예를 들면 5,540원 바로 해가 불러버리기 시작합니다. 흥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노래방에 갔을 때 흥을 못 내시는 분들은 걱정이 먼저 되는 겁니다. 왜? 노래방에 가면 신나게 놀아야 됩니까? 잘 놀아야 됩니까? 신나게. 신나게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이 안 나는 분들은 잘 놀아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신나게 놀면 되죠. 노래 못 부르면 뭐 하면 됩니까? 좀 악 좀 쓰고, 그죠? 아니면 춤을 추고, 춤을 못 추면 뭐 하면 됩니까? 박수 치고, 박수도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온몸에 휴지 둘둘 말아가지고 막 의자 위에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재밌게 보다가 제일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흥을 못 내는 이유가 잘 놀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잘 놀아야 되기 때문에 노래방에 가면은요 함부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춤을 추면 어떻게 춰야 됩니까? 응? 아주 잘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막춤 추는 거 보고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너도 나와봐 탁 끌어내면은요 고만 막 못 춘다 그러면 막 손사래를 치기 시작합니다. 난 못해, 난 못해, 너희들끼리 놀아 그럽니다. 노래는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그냥 막 그냥 목청껏 소리 질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불러줘야 됩니까? 정말 좋은 노래를 정말 잘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잘 부릅니다. 목욕탕이나 차 안에 혼자 있을 때는요 노래 부를 때 막 끊기도 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있으면 고문 노래를 못 부릅니다. 왜? 자기 모습 중에서는 멋있는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못 부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믿고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뭡니까? 애창곡이에요. 왜? 그건 내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거든. 그러니까 노래를 못 부를수록 한 세 곡 정도 정해놓고 삽디다. 뭐 부릅니까? 들어가자마자 부르는 노래, 다시 불려나왔을 때 부르는 노래, 집에 가기 전에 불러주는 노래, 세 곡 정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요? 한 곡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몇 곡만 하고 집에 와야 됩니까? 두 곡만 하고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기 관리 능력이 제로라 그럽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학교 다니던 교육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내 전공을 무엇으로 하라고 가르쳐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은 1등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과에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가 진짜 잘 부르는 외에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에 대단히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70년대 제가 길거리 걷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근처에 가면은요, 어떤 아저씨가 학생 이리 와봐 그래요. 가보면
요만한 쪽지를 하나 줍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이거 우리 아들 집 전화번호인데 내가 전화 못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전화 좀 해주시길 그래요. 그 이제 전화해드리죠. 뭐 어른이 부탁하니까 동그려보고 이제 동전 넣고 돌리는데 이제 여보세요 잠깐만 좀 바꿔드립니다. 그러면 이분 학생 고마워 그래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게 그래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는 하고 나왔는데 참 웃긴다 그랬습니다. 왜? 아니 동전 전화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수화기 들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동전 넣고 옛날에 전화번호 길지도 않았어요. 이국에 1, 2, 3, 4 숫자 5개만 돌리면 됩니다. 그걸 못하시더라고. 이걸 왜 못하지? 그랬습니다. 80년대 된 은사님이요. 이 타이핑 막 그 이제 타자 좀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제 타자를 쳐드리면서 은사님도 타자 좀 배우시면 재미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에 배워서 말려고 그러시더라고. 막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90년대 제가 아버지한테 휴대폰을 하나 사드렸더니요. 문자 메시지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갔더니 야, 깜빡깜빡하는 게 이거 뭐냐 물으시더라고. 아버지 그 문자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는데? 그 아버지 메뉴 누르고 3번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랬더니 뭐냐 알겠다 그러시더라고. 진짜 아시겠습니까? 어, 진짜요? 응 어, 그러시더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야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 2000년대 돼가지고 학교 갔더니요.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때 교생 나갈 때라 가지고 학교에서 뭐 찍어서 보냈는가 싶어서 딱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저의 최근 모습이 궁금하시면 동영상 보기를 눌러주셔야 되겠다. 눌렀더니요. 그 동영상 아무것도 안 나오고 막 이상한 한 명만 나오더니 전부 다 화면이 막 쪼만쪼만하게 막 갈라지기 시작. 어떡하나 싶어 구석에 왜 이래 X자 지우는 거죠. 딱 눌렀더니요. 아 이거 희상하네. 이런 화면이 막 두 개로 쪼개져 네 개로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많아지더라고 이게. 어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래 이제 전원 버튼을 끄다가 또 켜본 거야. 그래서 또 뜨는 겁니다. 그게 난감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마침 학부 조교가 지나가더라고. 어이 자네 이리 와라 이리 와봐라 불렀더니요. 왜 교수님 하더라. 너 이거 내가 켜놓은 건 아니고 와 보니까 이래 돼 있던데. 이거 혹시 뭐 지울 줄 아냐 물었더니 식시부터에 가서 막 딱 한참 빤 다운받고 갔더니 교수님 깨끗하면 쓰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애썼다 나가봐라 그래 고생했다 그랬더니 나가다 말고 딱 돌아서더니 애가 이러는 거야. 교수님 뭐 그것도 못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 제가 충격을 딱 받는데요.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부 정책 자문도 해봤고 신문사에 칼럼 위원도 해봤고 방송국에도 여러 번 뭐 KBS, MBC도 나오고 뭐 여기 TBC도 제가 나오게 됐고 아 작년에 제가 한번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제가 얼마 전까지는 또 모 라디오 방송에서 공부가 재미있다는 코너를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도 논문도 여러 번 썼고 정부의 정책 제안서도 많이 써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돌아서서 제 모습을 보니까 지금의 제 모습이 70년대 전화 못 끊은 아저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휴대폰 주면서요. 이거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바로 30분 후에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린 그 지고 앉아도요. 전화 걸고 받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딴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제 한 가지 기어 배워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왜 그러느냐? 저도 평생을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노력해온 것 같지만 어디에만 투자한 겁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일에만 투자를 해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에서 애창곡 부르듯이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들끼리 연계시키는 이런 연습들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대단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봐야 됩니까? 다양한 방면에 투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수용하고 성숙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게 되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나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이 드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재미있던 만화 영화보다도 9시 뉴스가 볼만하다 그러면 나이가 드신 거예요. 왜? 어릴 때는요. 내가 만화 영화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뉴스 좀 보자 그러면 짜증이 확 나요. 저렇게 재미없는 걸 말고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보다도 누가?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가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더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큐멘터리가 재미있다. 이거 인생 끝난 겁니다. 이거. 그죠? 막 뭐 이런 다큐멘터리. 나 그때 그랬어. 막 이 정도 느낌으로.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금주의 가요 톱10 이런 것들보다는 가요 무대가 슬슬 재미있어집니다. 왜? 시신경, 청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화면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는 훨씬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네가 저거 막 화면 바뀌고 이런 건 어지럽다 그러고요. 이런 건 좋아합니다. 악세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이가 상당히 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보다도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화가 난다. 이러면 나이가 엄청나게 드신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는요, 삶의 경험치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해도 신기하고 무엇을 해도 맛있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친구 그때 자취를 했었는데 친구 자취집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깍두기하고만 먹는데도요, 그거 서로 먹겠다고 막 뺏어먹고 야단입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대학 가가지고 김밥을 점심 때 사 먹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김밥은 소풍 갈 때만 먹는 거였거든. 근데 대학 가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분식집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김밥이 특별한 맛이 없어집니다. 왜? 김밥에 대한 경험이 많아진 거예요. 신기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맛있는 거 없지? 야, 맛집 좀 소개해 줘봐. 자꾸 묻는 이유가 내 경험치가 점점 쌓였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들을 신기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재밌다고 농담을 해도 뭐라 그럽니까? 그걸 농담이라고 했니? 참 웃긴다, 너도 막. 이래 오히려 막 성질내고 이럽니다. 그죠? 그 농담 한마디 할까요? 간디가, 이건 뭐 농담입니다. 간디가 지도교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지도교수가 불러서 자네는 길거리를 가다가 지혜의 보따리가 있고 돈 보따리가 있으면 어느 것부터 주울란가 그랬더니 간디가 이래 생각하더니 저는 돈 보따리를 주겠습니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도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자네와 자네 나라가 가난할 글쎄 나는 지혜의 보따리를 집어서 그 지혜로 돈을 벌었을 글쎄. 그러니까 간디가 이래 가만히 있더니 하는 소리가요. 교수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무의식 중에 어떤 물건을 집을 때는 자기한테 없는 것부터 집는다던데 저는 지혜는 충분하고 돈이 없어서 돈을 집었습니다만 이래 된 거예요. 졸지에 교수가 뭐 돼버린 겁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화가 난 겁니다. 며칠 있다 중간고사 보는데 시험지 채점을 해주는데 다른 학생 시험지 전부 다 점수를 준 거예요. 90점, 70점, 80점. 그런데 간디 시험지면 바보라고 이디엇이라고 적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받아보더니 막 지도교수한테 이제 간 거예요. 교수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막 이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받아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 시험지는 전부 다 점수를 써주셨는데 제 시험지에는 교수님 서명만 남겨두셨어요. 이래 된 겁니다. 졸지에 교수가 바보가 된 거죠. 이거 듣고 웃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이거 듣고요. 강의 중에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그냥 강의만 하면 되지. 나이가 엄청나게 드신 분들입니다. 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신기한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학설은 아닙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신랑들이 왜 이 젊었을 때는 울지도 안 하다가 나이 좀 드니까 뭐합니까? 드라마만 보면 막 줄줄줄줄 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가능한데 뭐 어떤 분은 호르몬의 분비가 잘라져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렇다는데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신랑들의 아버지들의 경험에 서러운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뭡니까? 진짜 싫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기 이런 싫은 일을 시켜도 기쁜 표정으로만 대답을 해야 되고 진짜 어떤 너는 바보같이 그래밖에 일 못하냐 할 때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보라니 너무 말씀이 심하십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뭐 하게 됩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정하겠습니다. 분명히 상대편이 잘못했는데도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경험이 쭉 쌓인 거예요.
이것들이 댐에 물고기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꽉 차버리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한 방울 몸에 톡 때려드려도 이게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럽다고 그 남자 주인공이 뭐합니까? 막 그 뭡니까? 나쁜 사람을 싸우고 있으면 그래 저래 싸워야지 이랬는데 이제는 그 싸우려고 해보니까 자기 속에 잠깐 상상을 해보니까 그럴 힘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 우리 가족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 되니까 뭐합니까? 그냥 그걸 참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서러움이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뭐 하게 됩니까? 서러움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빠 힘들었지요? 드라마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뭐 하게 됩니까? 그래 나의 서러움 그래 이거 동시에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 집에 가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신랑이 울면은 바보같이 뭐를 진짜 아우 이거 나이 들은 모양이네 머리 희끗희끗한가 봐 이러지 말고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당신이 쌓아온 삶의 슬픔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그 슬픔으로 우리 가족들이 진짜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 이러면은 좋겠는데 사실은 어머니들도 또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신랑이 슬픔과 어려움을 쌓는 동안에 어머니들은 뭘 분노를 막 쌓아왔거든, 그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어쨌든 돌아와서 너무 얘기 멀리 가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많으면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걸 봐도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 3개월 있으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년퇴직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만날 사람이 없어 이런 게 있는데 정년퇴직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내가 극도로 발달시켜 놓은 능력을 조직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는 능력을 키워놨더니 하루는 학교에서 이릅니다. 교수님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 안 하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쫙 주십시오. 이게 정년퇴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마치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딱 하루 차인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의 끝모습이라 그럽니다. 계속 내가 하던 것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알파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요자 중심의 시대도 지나가버린 겁니다. 이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는 알파고 시대라 그럽니다.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을 두는 거 보셨죠? 그거 보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가 암울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가내 수공업자들이 집에서 신발 만들고 집에서 옷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전 세계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전부 다 기계가 찍어내니까 우린 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었고 인간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옷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추운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꺼운 옷을 이제 막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좀 돈 없는 사람도 두꺼운 옷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도시 중심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점점 외곽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구가 옛날에 밀집되어 살던 이제 쭉 퍼져서 살게 됩니다. 퍼져서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옷을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든 옷을 뭐 해야 됩니까? 전달을 해줘야 뭔가 이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기기관차까지 쭉 하면서 결국은 비행기까지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대의 우리의 과학 문명의 그 뭡니까? 사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고 이후로 인간은 진짜 직업을 뺏길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왜? 한번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봐 드릴게요. 조선일보에 난 신문 자료에 따르면 2040년도 되면 로봇 의사가 여러분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을 내려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봇 의사는 오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로봇은 자기가 딱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만 수술하고 이런 증상이 나면 이런 처방을 한다. 여기에는 실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로 가면 의사들이 바로 탁 오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대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여러 환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로봇 의사들은 우리가 복제만 해두면 10명이 찾으면 10명을 꺼내 쓰면 되는 겁니다. 100명 오면 뭐 하면 돼요? 100명을 꺼내 쓰면 됩니다. 이 로봇 의사들 간의 의료 기술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느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의사 시대는 우리가 24시간 상시 진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언제라도 내가 아프면 가서 바로 그 순간에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할 필요도 없습니까?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로봇들이 돌면서 뭐 합니까? 아픈 집집마다 그냥 들어와서 치료해주고 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콜센터나 이런 데 전화하면 짜증이 나는 이유가 내 욕구만큼 콜센터 직원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나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대단히 급해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입니다. 대구 동대구 IC 앞인데요. 지금 교통사고 나서 빨리 견인차 좀 보내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나는 그 즉시 견인차가 오기를 바라거든. 그런데 사실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콜센터 직원이요 친절하게 대한다고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친절하게 대응해 줍니다. 네 고객님 교통사고가 나셨고요. 예 교통사고 났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당황스럽죠. 빨리 차 좀 보내주세요. 지금 급합니다. 제가 다음에 강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해야 됩니다. 빨리 기내 차 좀 보내주세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네 고객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 차량 번호가 되게 되십니까? 40땡땡 40수의 땡땡땡입니다. 네 고객님 40수 수나라 수 맞습니까? 화가 불고 당나라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땡땡땡땡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40수의 땡땡땡땡 맞습니까? 아 맞다니까요. 고객님 차주분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주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전화번호 뜬 거 보면 안 나와 있습니까? 아, 그러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고객님 성함이 차명호입니다. 차자, 명자, 호자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고객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미 나는요, 감정이 확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나갈 때는 그쪽에도 나도 뭐합니까? 감정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쪽에 이 감정을 또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감정 노동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1초 만에 본인 확인 끝납니다. 여보세요 할 때 뭐 하면 됩니까? 성문을 분석해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딱 비교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GPS의 위치 추적 동의를 해준다. 어떻게 됩니까? 전화하는 순간에 내가 전화한 장소를 바로 찾아내버립니다. 찾아내서 그 다음 예를 들면 인공위성에서 쏘아가지고 뭐합니까? 이 장면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 지금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고 우리가 가해 차량은 저쪽 차량이 피해 차량인데 그런데 보니까 차 파손이 네 바퀴 다 났기 때문에 그냥 두 바퀴만 들어올리는 견인차가 아니라 차 전체를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필요하겠구나. 바로 출동해버립니다. 이런 로봇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전국의 콜센터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바쁜 시간이 있고 조용한 시간들이 있죠. 바쁜 시간에 인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뽑아버리면 조용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AI들은 뭐 하면 됩니까? 복제를 쭉 해놔두면 됩니다. 필요할 때 그냥 두두둑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그냥 옛날에 손잡이만 열고 닫았는데 이제 냉장고 손을 딱 잡으면 나의 정보를 인식하고 내 건강 상태를 입력해두면 LCD 패널에요. 오늘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달 칼로리 쫙 계산해 먹은 계산해가지고 딱 띄워줍니다.
그러면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뭐만 불빛을 비춰주느냐? 내가 먹으면 좋을 음식들, 재료들만 불을 딱딱딱딱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가 나의 뭐를 해줍니까?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하면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도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설탕 넣을 자리에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 이용자들이 설탕 넣을 자리에 뭐 합니까? 야채 넣고 야채 넣을 자리에 설탕 넣고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안에 트레이를, 안에 이제 뭐 냉동실, 냉장실 넣는 그 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동하는 트레이, 이제 그 냉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넣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냉장고 그냥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뭐 합니까?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음식물을 지키는 냉장고에서 나의 건강을 지키는 도구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알츠하이머 이런 간병인들도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을 우리가 돌볼 때 진짜 어려운 거는 이분들이 자꾸 뭡니까?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욕구, 기본 욕구들, 배고파 밥 줘 이런 거. 이걸 갖다 며느리가 혹은 아들이 어머니 밥 드셨어요? 배고파 밥 줘. 어머니 밥 드셨어요? 배고파 밥 줘. 어머니 밥 드셨다니까요. 배고파 밥 줘. 어머니 밥 드셨다고요. 이러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은요, 이걸 100번도 해줄 수 있어요. 배고파 어머니 밥 드셨어요? 배고파 밥 줘. 어머니 밥 드셨어요? 심지어는 뭐합니까? 묻기도 전에 말합니다. 어머니 밥 드셨어요? 짜증이 나서 막 알츠하이머에서 회복될 막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자꾸 이제 경험들이 떠올라가지고 나 아들 집에 갈래, 아들 집에 갈래 이래 나갔다 실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간단한 팔에 딱 연결만 해주면 돼요. 로봇하고 아들 집에 갈래, 어머니 저 따라오세요. 아들 집에 갈래, 어머니 지금 아들 집으로 가고 있어. 아들 집에 갈래, 어머니 지금 아들 집에 가고 있어. 왜? 이 실제 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이요, 내가 아들 집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돌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장소를 돌다 지금 가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게 기쁩니다, 그냥. 그러면 피곤해지면 그럼 주무시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병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교육에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교사를 한 사람을 쓰려고 하면 이분을 적어도 30년 뭡니까? 급여를 줄 생각을 하고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교사로 보통 한 30, 40이 근무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한 학생은 자고 있고, 한 사람은 열심히 듣고, 한 학생은 듣기는 듣지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죠? 서로 이 학습 수준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것을 선생님이 맞춰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AI들은 뭐가 가능합니까? 하나 앞에 한 대 주어지면 자고 싶으면 그냥 자면 돼요. 그래 나 지금부터 공부할래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딱 컴퓨터가 켜져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개복치가 뭐예요? 물으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I들은 개복치가 뭐예요? 바로 스크린을 뭐 띄워줍니까? 개복치가 헤엄치는 거 보여줍니다. 얘가 개복치야. 그죠? 그리고 가상 안경을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복식 춤추는 입체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이러한 세계로 점점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문제들이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키워놓으면 과연 이런 것들이 아이가 미래에 적응하는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무엇을 할 것이고 맞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제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로봇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시대에 잠깐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수히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이 장면만 생각해 보시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래 되면 이제는 바둑이 알파고가 전부 다 바둑을 다 두기 때문에 로봇이 바둑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이제 바둑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알파고하고 대국 이후에 바둑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바둑을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관심이 생겨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바둑은 사람과 사람 간에만 대결이었는데 이제는 뭐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과 기계 간의 대결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조금 더 있으면 추측해 볼 게 뭡니까? 기계와 기계 간의 대결이 어떻게 누가 승리해? 어느 회사에서 만든 기계가 더 효과적으로 바둑을 둘 수 있느냐? 미래 예측이 어떻게 더 가능하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에겐 직업 세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직업 세계가 엄청나게 확장될 텐데 그 직업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예측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질문이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